요즘 이제 셰프들이 너무 이제 각각을 다는 그런 걸 보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요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도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레스토랑, 외식업을 하는 건 정말 너무 힘든 일이에요. 가장 힘든 3D 업종의 하나가 외식업일 거예요. 정말 그만큼 성공 확률도 적고 실패한 확률이 크고, 그리고 직원들, 특히나 이제 요리를 하시는 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방이라는 환경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인데, 젊은 친구들이 화려한 면만 보고 시작을 했다가 낭패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저희 업계에서도 이영욱 셰프님을 최고라고 치는 거는 40년 넘게 그 뜨거운 불에서 지금까지 땡볕 여름에서도 그 땀을 흘려가면서도 요리를 만들어내시는 그 한결 같은 게 저희가 정말 존경하는 거거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젊은 셰프들이 그런 것도 잘 알고 좀 오랫동안 내 꿈을 펼치겠다 했을 때 도전했으면, 안 그러면 그냥 집에서 김품 요리 하듯이 그냥 해먹으면 좋죠. 예. 제가 애들 들어오면 항상 얘기하는 게, 힘들게 배워야지 이 다음에 이 기술을 써먹는다. 네가 지금 기술 배워가지고 이 다음에 사회 진출하면 지금 기술 누구나 다 배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이 좀 힘들다. 근데 그런 경우도 봤어요. 우리 매장에서 열심히 하다가 직전에 정말 열심히 한다고 왔는데 한 일주일 정도 했나? 그러다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이 있어서 커피숍에 갔더니 그 커피숍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커피숍은 진짜 저희 매장하고 비교할 때는 진짜 처음이죠. 처음이죠. 시원하지. 그래서 왔다 갔다 그냥 뭐, 아유, 주방은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일단 중식은 큰 매력이라고 하면 자기가 어느 정도 손에 올라와야지 그 매력을 처음에 배울 때는 진짜 지옥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식이나 한식 이런 쪽에서 선호를 안 하고 양식적으로 선호를 하고, 그리고 또 양식은 이상하게 또 TV 지금 맨 훈남 쇼크만 나와. 아, 그리고 그게 참 희한한 게 중식에는 훈남 쇼크가 없나요? 중식에는 지금 내가 먹지. 내가 지금 중식을 훈남 쇼크가 없는데.